뽕, 뽕이 필요해. 약발이 떨어졌어. 야, 일어나 봐, 망하려나. 제가 안 죽였어요. 오빠를 잡아가세요. 너뽕 남았니? 미친 뽕쟁이 새끼. 닥치고 있어, 없어? 너한테 줄건 없어. 현정아, 마지막으로 물어볼게. 다음은 없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야 돼. 자, 뽕 남은 거 있어? 곰돌이 배 갈라봐. 거기다가 넣어놨어. 그러니까 이 곰새끼 배를 가리면 있다는 거지? 내거 남겨놔야 돼. 닥쳐, 이 년아. 구라쳤잖아. 일단 방울부터 떼고. 안녕, 친구들. 사탄이 나타났다. 스고이. 오빠, 저게 뭐야? 안녕, 뽕쟁이 친구들. 난 뽕의 요정 체드야. 내가 보인다는 건 벌써 뽕을 500mg 이상 맞았다는 건데, 내가 본 친구들 중에 너희들이 제일 어려. 한마디로 좆됐다는 거지. 곰돌이가 말을 하고 있어. 약 기운이 아직 안 가셨나? 친구들, 여기 보라고. 뽕의 요정 체드가 너희들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거야. 그 전에 혹시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볼래? 오래 참았거든. 나도 반가워. 우리 잘 지내보자. 어린 친구가 유머 감각이 좋구나. 그래, 담배는 일 끝나고 피는 걸로 하고, 소원을 한 가지 말해봐. 와, 정말이야? 그럼 우리 엑소 오빠들 다 벗겨가지고. 아가리 여물어, 소원은 너보다 16개월 먼저 태어난 내가 빈다. 뭐가 있을까? 뽕을 10톤 달라고 할까? 아니야, 대통령을 없애버릴까? 아니야, 아니야, 여동생을 없애달라고 할까? 오빠, 오빠, 저 새끼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좀 뽑힐 것 같지 않아? 말하는 곰이라고 해서 돈좀 만져보자. 너 오늘 머리 좀 돌아간다. 난 보통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. 뽕쟁이들한테만 보이지. 이 새끼가 버릇없게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드네. 저 새끼 헌옷 수거함에 쳐넣어버릴까? 소원 없으면 난 간다. 안녕, 친구들. 잠깐만요. 형님, 으차. 형님. 죄송해요, 형님. 소원 말할게요. 말할게요. 미국에 가신 엄마가 보고 싶어요. 엄마를 여기로 불러주세요. 미국이 아니라 저승이겠지. 너희 엄마는 네가 4살 때 가남으로 죽었어. 원장님은 너희들이 충격받을까봐 미국으로 갔다 한 거지. 죽은 사람을 살리는 소원은 상당히 위험한데 괜찮겠어? 상관없어요. 불러주세요. 정말로 후회 없는 거지? 엄마가 보고 싶어요. 응? 깨릿 깨릿. 이제 큰 소리로 엄마를 한번 불러봐. 엄마 보고 싶어. 구라야.